천연 발효 식초의 효능은 세 번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천연 식초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외에도 수많은 임상실험 등에서 그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식초, 즉 양조 식초도 효능이 있지만 화학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조 식초는 함부로 드셔선 안 되고 음식에 첨가하거나 드실 때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 자체가 주는 효능도 많지만 잘못 드시면 부작용 또한 무서우니 반드시 알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천연 발효 식초의 효능과 먹는 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천연 발효 식초의 효능 첫 번째, 고혈압 및 동맥 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동맥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를 발효시켜 만든 전통 식초에는 페푸치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페푸치노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잦은 술자리, 그리고 운동 등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분비됩니다. 보통 젖산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피로가 심할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쌓여 근육통과 관절통 등을 일으키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천연 발효 식초의 유기산은 이런 젖산을 인체의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해줍니다. 따라서 피곤할 때 식초를 마시면 피로가 빨리 회복되도록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에 좋습니다.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단순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고 혈당의 수치를 낮춰줌으로써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초가 항혈당 효과가 있어 몸이 필요로 하는 인슐린의 자연적인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항암 작용에 좋습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를 정화시켜 성인병을 막아주고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자연 발효된 천연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암 발병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식초의 구연산 성분은 음식물 속의 칼슘과 결합하여 체내에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함유된 식품과 자연 발효된 식초를 같이 드시면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을 돕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식초에는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항비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속에 쌓인 지방을 제거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자연 발효된 식초를 섭취하시면 체중 조절이나 체중 감량에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백내장 예방에 좋습니다. 안구세포는 약하면서 민감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를 가장 빠르게 느끼게 합니다. 자연 발효 식초를 섭취하면 유기산 성분이 피를 맑게 해주고 눈의 피로를 풀어줌으로써 건강한 안구세포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석회질 침착이 되지 않도록 해주어 망막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므로 백내장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간과 폐에 좋습니다. 식초의 초산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에 들어있는 페푸치노는 간을 보호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은 폐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폐기종이나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 식초를 충분히 섭취하면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남성 건강에 좋습니다. 남성이 유기산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정자에 유전적 혈암이 생기기 쉽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기산을 1일 5mg으로 제한했을 때 활성산소에 의한 DNA의 손상이 늘어났고 유기산의 양을 늘리자 DNA의 손상이 치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기산이 풍부한 식초를 꾸준히 마시면 정자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식초는 바이러스에 대해 항생물질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림프구가 많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1번째,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식초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의 피부 침착을 방지하여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초는 근육이나 피부 내의 젖산을 분해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피부에 노폐물이 남지 않아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의 유기산은 장을 청소하고 통변을 좋게 하기 때문에 천연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알레르기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 발효 식초의 효능 마지막 12번째, 살균 작용에 좋습니다. 강한 산성인 식초에서는 식중독균 등의 유해균의 번식이 어려워 음식에 식초를 넣으면 세균을 억제하는 살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우리 몸을 보호하면서 살균 작용과 방부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의 해독을 돕고 몸 속에 있는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 식초 먹는 법. 맛있는 식초는 수년 이상 숙성된 천연 발효 식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1회에 식초 18cc에 냉수를 묽게 타서 식후에 하루 3번 마십니다. 또한 불고기를 재울 때나 샐러드 등 음식에 첨가하여 드시면 됩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식초를 섭취하게 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므로 소화기 계통이나 위가 좋지 않으신 분은 공복에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메스꺼움과 위산 역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혈중 칼륨의 수치를 낮추어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초는 산성으로 되어 있는 식초라서 치아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양조 식초는 화학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